합소예. 재밌겠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잠시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우지고요. 저는 민규입니다. 이제 아낀다 활동하면서 6개월? 5개월, 6개월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휴식 거의 없이 멤버 13명 다 같이 달려왔는데 13명에서 이렇게 또 함께 휴식을 취하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. 아마 13명 모두 오늘 항상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, 맞아. 진짜 못 잊을 추억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특히 승관이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날이고. 뭐랄까. 아쉬운 느낌보다는 그냥 좋고 그냥 후련해요. 그냥 제가 제주도를 1년 동안 못 갔는데 그때까지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오늘 딱 오게 돼서 너무 좋고 또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시 단합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지내던 곳을 멤버들이랑 같이 가니까 이게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막 더 말해주고 싶구나, 여기가 내가 갔던 데다 이러면서. 또 엄마를 오랜만에 보긴 했는데 엄마와 우리 플레디스 우리 스태프분들과 저희 누나들까지 대국민 사기단. 형, 도겸이 형, 제가 형 탈까요? 말 탑니다. 넌 네 거다 이제. 말이 도망갔어요 방금. 나는 그냥 가면 되나? 귀여워요. 약간 도겸이 타는 느낌. 왜 이렇게 긴장했어? 무서워요. 겁먹었어 지금. 말 탔거든요. 형 말 안 탔죠? 제가 말 탔는데. 정말 정말? 네, 요즘 말이야. 네. 야, 말이 안 되는데? 말이 너무 힘들어요. 이게 말 타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아 정말? 처음 타시는 분들은 허벅지 쪽이 좀 많이 아파요. 그래가지고 내 말이. 네. 그래서 말 타실 때 조금 힘들지만은 재미는 있습니다. 왜? 볼래? 볼래? 아니 엄마 왜? 말 안 해도 귀여워. 이야. 많이 먹어. 네, 우리야 이제 이틀 동안 여행 끝났습니다. 이제 제주도 여행을 끝내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. 이게 갑작스럽게 온 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걸 했고 많은 일을 즐겼고 제일 기분 나는 거 그거 저 한 명씩 그 위에 서서 뭐 다 같이 얘기하는 거. 왜냐면 저는 처음 멤버들랑 같이 얘기하고 뭔가 더 힘내 더 가도 되는 느낌? 그리고 마음이 또 편해진. 근데 진짜 느낀 게 저희가 2년 반 만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동생들이 진짜 철도 많이 들고 생각이 많이 컸더라고요. 생각이 많이 컸어요. 어떡해, 징그러 이제. 징그러. 조수현 씨는 소감이 어떠세요? 저는 그냥 엄청 많이 먹고 재미가 놀고 네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저도 먹는 건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맛있는 것도 고기국수도 그렇고 고기 그냥 바베큐 파티 그리고 저희끼리 만든 음식들 그런 거 다 정말 재밌었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오늘 카트 탄 거랑 ATV 그 4륜 오토바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그거 탄 것도 저는 또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. 저희 그 진짜 재밌었는데
간다. 빠이. 매드맥스 어때? 매드맥스. 잡지 않았어? 매드맥스. 진짜 재밌어. 진짜. 진짜 재밌어. 요, it's 17 Joshua and Vernon. What's up? 몇 개월 동안이지? 6개월인가?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쉼 없이 달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. 하고 저희 처음으로 다 같이 비행기 타는 거예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신기했고, 네. 기억에 진짜 오랫동안 남는 게 저희가 MT 갈 때 그 대화의 시간이 있잖아요. 대화의 시간이 있긴 확실히 대화의 그게... 시간이 있는데 그게 맞아, 제일 오늘... 기억에 남았어요. 뭔가 근데 어제 대화의 자리는 뭔가 좀 달랐어. 뭔가. 맞아 맞아 맞아. 처음보다 더 단합된 느낌이었어 어제는 진짜로. 오히려 약간... 불만 있는 것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편했어요. 이게 오히려 약간 그런 자리가 저는 진짜 엄청 불편했었는데 약간 어제는 좀 편하게 느껴졌어. 맞아 맞아. 오늘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. 맞아. 뭔가 데뷔를 하고 같이 처음으로 여행을 와서 아무리 뭐 경치가 더 좋고 막 더 좋은 데로 가도 이 때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.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서 저희 가이드 해주고 막 이래저래 저희 챙기느라 저희보다 두 배로 힘들었을 생각이 돼서 박수 한번 치고요. 수고했어요. 아무튼 저희에게 저뿐만 아니라 저 다, 진짜 이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. 저희 세븐틴에게 정말 뜻깊고 행복한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찔